안녕하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충족이 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 기쁠 텐데, 즐거울 텐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걱정이 생기고요, 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마다 자기만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웃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부러웠어요. 아, 저렇게 칼칼칼칼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이들도요, 그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크기가 조금 다르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안에 닥치는 문제들, 어려움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첫 번째는 제 자신의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예. 그래서 뭔가 뭐 묘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제 스스로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할수 없을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뭐 그게 뭐 돈이 될수 있고 그 나름의 또 파워가 될수 있고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되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즉각적인 대처 방법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나름 어렸을 때부터요, 또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듣기 좋았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항상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중적인 것들, 가식적인 것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위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제 마음속 한 구석에 그것이 화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고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감찰하시고 또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 그것은 기쁜 일일까요? 아니면은 괴로운 일일까요? 저는 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찌꺼기들이 많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보여주면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알수 없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알려져도 힘들고 알아도 힘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것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또 위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속이려고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을, 이 마음 속에 그러한 불신의 마음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힘을 의지한다든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다든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과 상반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두게 되면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것을 두게 되면 이게 이제 조금씩 자라서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을 또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이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이 악한 것에 내 마음을 둘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그것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 그걸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습,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정말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또 강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7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정말 매일매일 깨닫고 그것에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